건강하게 두피 관리하는 법, 천연 미용 전문가에게 배워보겠습니다.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집에서 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헤어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게 일명 그린 아이스 팩이라는 건데요. 샐러리와 브로콜리, 알로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. 자, 비타민 성분이 다량 함유된 녹색 채소는 두피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미세먼지에 지친 두피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생긴 염증까지 완화시켜줍니다. 또는 가까이서 네. 찾을 수 있는 천연 재료로 이제 머리에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착즙기가 없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면 보자기에 걸러주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요거를 얼음틀에 넣고 얼리면 됩니다. 일단은 화학성분이 1%도 들어가지 않은 녹색 채소 얼음이기 때문에 이게 수분 공급은 물론 진정 효과까지 참 좋다고 하네요. 그죠? 머리 길이에 따라 3개, 4개 정도 찬물에 넣어서 헹궈주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 소개할 것은 바로 알로에로 만드는 건데요. 알맹이를 발라내서 즙을 낸 뒤에 항균작용이 있는 레몬즙과 물만 섞으면 된다고 합니다. 정성 때문에 수분 공급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두피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자, 알로에와 레몬으로 만든 팩에 마른 수건을 넣어서 적신 뒤 요거는 깨끗한 비닐에 담아서 냉동고에 넣고 보관합니다. 그래서 차갑게 만들었을 거라는데요. 이 알로에 레몬팩은 자외선으로 뜨거워진 두피를 빠르게 진정시킨다고 하네요. 근데 그걸 하니까 저는 좀 잘 배웠지요. 잠시 해줘요. 그래요. 녹색 채소로 두피 관리 꼭 해보세요.